안녕하십니까. 저 윤복희입니다. 여러분을 곧 과천에서 뵙겠습니다. 네. 뮤지컬 하모니의 프로듀서로 맡고 있는 최무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청주교도소에서 이렇게 하모니 합창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2010년도에 영화 하모니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왔고, 공연으로는 2017년에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초연된 이제 한 7년, 8년 된 그런 작품입니다. 우연히 저 미국에 있는데 우리 최무열 씨가 전화가 오셨어요. 하모니라는 작품을 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역할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노래 부르셔야 돼요. 그러면서 본인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, 전화로. 근데 찔레꽃이라는 동요 있어요. 물 밑에 깃들함이 달빨래 하는 거. 그거를 이렇게 쭉 불러주는데 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오케이 할게. 영화에서 나문희 선생님이 가장 중심을 좀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 뮤지컬계에는 윤복희 선생님이 있다. 이 뮤지컬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. 김문옥이라고 음악 대학교 교수예요. 저희 남편이 제 제자와 바람을 피는 걸 목격을 해서 그냥 차로 밀어버렸어요.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 역할. 친구들한테 선생 역할도 하고 하지만 아주 친구같이 같은 동료가 되고 정이 많이 들게 되고 사랑이라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알게 돼요. 네,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. 온 가족이 좀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의외로 그런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. 하모니는 일단 내용적으로 너무 완벽하고요. 그 다음에 하모니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어떠함이 있잖아요.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서로 용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러한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을 만나 뵌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하고요. 그 관객들을 만나고 생각하니까 기대되고 저도 아주 좋은 만남의 공연이 될 거예요. 많은 거를 배워가실 거고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찾아가실 거예요.